유튜브 방송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클럽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대비하여 네이버 창립 다음 해부터 SNS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블로그와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교육을 받아 네이버 블로그를 15년 이상 운영하며 현재 네이버 블로그 17개, 카페 17개, 포스트 17개, 다음 카페 블로그, 카카오 TV, 카카오 스토리, 오디오 클립, 링크드인 등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사 최초로 유튜브 방송도 10여 년 전부터 시작하였고 모바일폰 보호자들 증가에 따른 SNS 활성화와 영상 트리밍 기술 발달로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국내 최초로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크리에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청 등록업체로서 일반기관, 정부기관, 언론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특별한 유튜브 방송관리로 클릭수, 좋아요, 구독자 증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클럽 홍보 플랫폼에는 네이버 TV,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트위터에는 각각 18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국민의 소리 TV, 한국신문 방송인클럽, 기자수첩, 키워드 TV, 미디어 인사이드, 크리에이터 기자단, 시민사회 TV, 데일리 뉴스 인사이드, 피플 뉴스 통신사, 뉴스 인사이드, 피플 TV, 사회 정책 TV, 국정 뉴스, 리브 뉴스 TV, 데일리 미디어 뉴스, 국민 경제 TV, 크리에이터 연구소가 존재합니다. 크리에이터 전문 방송 보유로 피플 TV를 가지고 있으며 월간 국민의 소리 인터넷 신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으로 국민의 소리, 유튜브는 피플TV와 국민의소리TV, 다음 카페의 블로그, 포스트에는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이 존재합니다. 카카오TV와 카카오스토리에는 피플TV와 국민의소리T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피플TV,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는 피플TV, 페이스북에는 기자수첩, 피플TV, 사회정책TV, 홍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의 노하우로는 2만여 개의 영상 제작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영상 플랫폼, 영상을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2차 활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와 연동으로 활용 가능하며 영상 중심으로 시각적, 청각적, 효과적인 전달을 합니다. 유튜브의 채널 개설, 장기적인 전략으로 채널 관리 서비스, 지속적인 이슈 기획으로 시청자의 채널 구독 유도, 인플루언서의 동시 다발 송출, 유튜브 관련 방송 내용으로 언론 홍보를 활용합니다. 크리에이터를 통한 SNS 홍보로는 유튜브에 크리에이터를 통한 영상 공유 마케팅, 인스타그램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따라와 마케팅, 네이버로는 블로그를 통한 정보 공유 마케팅, 페이스북으로는 친구 그룹을 통한 네트워크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방송 운영 관리 예산 결과로 유튜브에 3만 구독자, 특화된 컨텐츠의 정보 제공하며 인스타그램으로는 10만 팔로워, 여러 장르의 인플루언서를 통한 다양한 부류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이럴 효과의 다양한 게시글로 SNS 마케팅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되는 바이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